얘기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고액의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증여세입니다. 이 시기에 맞춰서 시의적절하게 증여를 해야지만 자녀가 창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업자금 절세를 위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강의를 맡은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요즘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 이분들이 처음 창업을 할 때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부터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증여세, 여러분들 얼마나 나올 것 같으세요? 이 상속세 및 증여세율표를 보여드리면 이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1억 원이면 10%의 세율, 그 다음에 5억 원 이하까지는 20%, 그 다음에 30%, 40%, 50%, 이렇게 누진세율로 강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직계비속인 성년 자녀에게 이 직계존속이 증여를 해주면 10년간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 원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억 원을 증여한다고 했을 때 가정을 해보면 이 5억 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차감한 이 4억 5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거죠. 그럼 4억 5천만 원은 과세표준이 이 세율 20% 구간이네요. 그럼 20%를 곱하게 되면 얼마죠? 예, 9천만 원입니다. 거기서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면 8천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내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계산이 되는데요. 이 얘기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고액의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증여세입니다. 이 8천만 원이라는 세금을 납부해 본 적이 거의 없으신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8천만 원이라는 증여세는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이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 계산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억 원, 2억 원, 3억 원, 5억 원, 그리고 10억, 15억, 20, 25억, 30억, 100억까지 제가 산출세액을 한번 계산해 보았는데요. 이 100억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산출세액이 무려 45억 4천만 원이나 될 정도로 정말 아주 높습니다. 이 산출세액에 대한 가액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나면 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얼마나 큰 혜택을 주는지 비교해서 좀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증여세는 상당히 높은 세율이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고액의 세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증여를 많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물어보시는데요. 이 창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제도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증여세 신고 인원이나 재산가액 통계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 몇 년 새 정말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 상승률을 세금이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증여하자는 겁니다. 자녀가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미리 도움을 좀 주자라는 심리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시작에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자녀 세대는 마중물이 없이는 이 한국 사회에서는 출발선에도 서지 못한다라는 점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실무에서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점들이 더욱 와닿는데요. 말 그대로 자금이 없으면 우리가 원하는 뭐 기술 창업이나 스타트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아이디어는 있지만 일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서 갈증을 느끼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이 스타트업 초기 자금이 1억 원으로도 부족하다라는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만나본 상담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 인플레이션, 물가 매우 커졌죠. 그렇기 때문에 1억 원 가지고 창업한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주 적은 금액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자금 부족에 대한 갈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 창업 자금을 과세 특례로 활용을 하면 증여세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분들의 상담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결국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증여를 해주는 것이죠.
지금부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인데요. 이 제도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증여받는 일정한 재산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직계비속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의 공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같은 경우는 비교해 봤을 때 무려 5억 원이나 공제를 해줍니다. 또한 5억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도 계단 형식으로 10%, 20%, 30%, 40%, 50% 이렇게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10%의 단일세율로 아주 낮은 세금만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사용할 때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다음에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상속세 계산에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10년이 지나면 사실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에는 과거에 증여했던 금액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실 가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해당 특례 제도는 큰 혜택을 주고 있죠. 지금 5억 원의 공제와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받았던 증여 재산은 증여자인 부모가 사망하면 증여 시기와 상관없이 10년이 지나도 결국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돼서 상속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이득이 되는 게 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자녀가 에너지와 열정이 넘치는 시기에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그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자녀가 기술 창업이나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는 20대에서 40대 초반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기에 맞춰서 시의적절하게 증여를 해야지만 자녀가 창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물가상승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지금 창업자금을 받아서 창업을 하고 자산을 불리면 미래에 상속재산의 애전에 창업자금의 증여를 받았더라도 부담이 그리 크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자금 여력이 된다면 지금 증여를 통해서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반적인 증여세 계산법과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차이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텐데요. 일반 증여세 같은 경우는 과세 표준이 1억 원, 2억 원, 3억 원, 5억 원일 때 1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그리고 9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5억 원의 과세 표준일 때 무려 9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창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9천만 원이 차감된 금액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같은 경우는 5억 원까지가 공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산출세, 즉 내가 내야 되는 세금 자체가 0원인 것이죠. 즉 5억 원을 온전히 내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10억 원까지만 간단하게 계산하더라도 일반적인 증여세는 약 2억 4천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니까 이 금액을 차감하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훨씬 줄어듭니다. 반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는 10%의 낮은 단일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5천만 원만 내면 됩니다. 즉 10억 원 중에서 5천만 원만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모두 창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처음에 창업자금으로 10억 원을 받았는데 일반 증여세를 적용하면 2억에서 3억 원 정도가 차감된 7억이나 8억 원으로 사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반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면 거의 10억 원을 온전히 활용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큰 자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비교하시면 어떤 느낌인지 창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요건들이 적용됩니다. 첫 번째로 증여자의 요건은 창업하는 자의 부모가 60세 이상이셔야 됩니다. 만약 부모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모의 부모, 즉 조부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증자의 요건은 창업하는 자가 18세 이상인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간혹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이 자녀가 미성년자인데 이 혜택을 주고 싶다라는 질문을 좀 받곤 하는데요. 이 미성년자는 이 특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반드시 18세 이상의 거주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재산에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입주권, 분양권, 그리고 뭐 대주주의 상장주식 등의 일부 재산은 제외가 됩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대부분 현금으로 증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금이나 채권으로 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이 자금을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에 임차 보증금이나 임차료를 지급하는 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창업 관련된 기계 설비를 구입하는 데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창업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창업 후에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증여받은 자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건설업 법인이 있다. 그럼 재고자산으로서 토지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도 창업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증여받은 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업종에 관한 질문인데요. 창업 업종은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술 창업자나 스타트업 창업자이시기 때문에 대부분 창업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한도도 정해져 있는데요. 일반적인 창업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이 50억 원까지 적용이 됩니다. 즉 50억 원까지 증여받으면 아주 큰 혜택,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창업으로 인해서 신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면 한도가 100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이는 신규 고용을 통해서 실업률을 줄이는 사업체로 인정을 받아서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죠. 여기서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바로 창업의 개념입니다. 세법에서는 창업이란 개념을 사업자 등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말 그대로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고 나서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이미 창업을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미리 증여를 받고 창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증여 후 창업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금 사용 시기도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데 이 창업 자금을 받고 나서 허투루 쓰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근데 세법은 절대 그렇게 허투루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창업 자금을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창업을 해야 됩니다. 2년 이내에 창업하지 않으면 이는 돈을 받고 악용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오히려 제재를 받게 되는 거죠. 또한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용도로 전액 사용해야 됩니다. 이 요건을 위배하게 되면 원래 내야 했던 기본 세율에 따른 이 증여세 세액과 그 다음에 거기에 가산세까지 얹어서 추징됩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5억 원까지는 창업자금 증여세 적용받으면 산출세액이 0원이었죠. 근데 이 요건을 위반하면 산출세액이 무려 9천만 원이나 나오는 상황이 되는데 그 9천만 원에 가산세도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이 과소신고 가산세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매우 큰 금액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당 용도로 전액을 사용해야 되고요. 이 대표적인 요건 위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한 내에 창업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인 위배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업 자금을 다른 업종에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말 그대로 창업 자금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특정 업종을 선택했다가 나중에는 다른 업종의 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요건을 위배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꼼수 쓰면 사실 금방 포착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자금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이를 어떻게 포착하느냐면 매년 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상세 내역을 매년 신고해야 합니다. 내가 이 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다라는 상세 내역을 무조건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법은 허투루 돌아가지 않는다. 이러한 사후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구나. 따라서 4년 이내에 자금을 모두 사용해야겠구나 라는 인지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창업 자금을 처음 받았을 때 예산을 얼마나 받을지 계획을 세우고 자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창업을 할 때 10억 원을 받았는데 행정적 절차나 기타 이유로 2년간 자금을 사용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2년 동안에 이 10억 원을 다 써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금 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나서 창업 자금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창업 후 10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말 그대로 창업 자금을 받은 후에
바로 폐업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를 악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를 살펴보았는데요. 제도에 대한 개념과 상세 요건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성공적인 창업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술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강의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